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자 차장님. 자, 최근에 게임즈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판호 개발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한동안 좀 침체면서 어쨌든 소외받다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판호 관련된 발급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실 예전이었으면 이제 판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한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최근에는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이제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발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등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는 동안에 중국 게임업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게임업계를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자리까지 위협하는 정도까지 성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중국 게임이 국내에서도 오히려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이 시장에서 이 판호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게임이 예전만큼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실적까지 도와질지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호 발급될지도 모르는 상황, 발급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성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판호 발급에 기대한 그런 기대감은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신작이 없었던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은데 신작이 예정되어 있는 올해 그런 이제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좀 담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스론 앤 리버티, 그러니까 TL이라는 게임이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넷마블도 하반기이긴 하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 원작인 이 게임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에 있고 위메이드 역시 나이트크로우나 미래인 글로벌이 출시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작으로 신작이 예정되어 있는 게임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에 담아가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반도체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업황 바닥 이야기도 나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또 뭐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이제 반도체를 지금 시장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이상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로만 700만 주 이상 매수했고 금액으로는 무려 한 4,700억 원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 대비해서 60% 이상의 금액을 단 한 종목 삼성전자로만 좀 매수한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이 700만 주 이상 매수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1년간 살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당일에 500만 주 이상 매수한 적이 지난 1년 놓고 봤을 때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700만 주 이상 매수한 것을 봤을 때는 아, 참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반도체 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캐펙스 축소, 감산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 반도체 기업들로 감산 이슈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곤 하지만 낸드 쪽에서도 뭐 가동률이 90%까지 좀 내려갈 거다. 또 이제 기술적인 자연적인 감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뭐 좀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에서도 낸드 쪽에 뭐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쪽에 합병 이슈, 합병된다면은 또 공급이 줄어들겠죠. 이와 같은 이슈도 좀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AI를 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쪽 관련돼서 해외 쪽에서도 가장 수혜가 지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에 투자해서 로봇 쪽에 좀 분위기를 좀 잡고 있는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쪽 지금 AI 쪽에서 좀 분위기를 잡는 것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의 챗GPT에 엔비디아 칩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AI에서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인프라가 세 개가 있는데 GPU, NPU, HBM. 그 SK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SK 하이닉스의 HBM3 고성능 메모리가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아 이렇게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아 AI가 그 고부가 가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AI를 또 반도체와 함께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쪽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고 조정 시에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로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작년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로 500만 주 이상을 산 거래일이 4번밖에 없었는데 벌써 한 번이 됐네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40만 주 이상 사들이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원택이라는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미용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 중들이 요즘에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종목 추천하러 갖고 왔는데 벌써 한 4% 이상 상승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5,000원을 한번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5,000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가 하락을 하면서 물론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영향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었지만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로 인해서 이 종목 역시 주가가 4,000원을 1월 달 초에 연초에 4,0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쨌든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느덧 지금 거의 한 5,000원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고 있는데요. 이 원택의 이제 주요 이제 제품들 중에 보면 리프팅 의료기기인 올리지오가 있고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레이저 장비인 라비앙 이 라비앙 역시도 이 레이저 비비 어쨌든 비비 레이저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리고 있는데 얼굴에 이제 기미나 잡티 같은 거 없애주고 비비 크림을 바른 효과가 나오는 그런 레이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해외 쪽에 남미 쪽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프팅 장비랑 레이저 장비가 잘 팔리는 그런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지금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140% 가깝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4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고점이었었던 5,350원을 돌파할지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실적 성장 추이와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투신 쪽 즉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신고가 갱신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점으로 미용 의료기기 업체 원택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 의료기기 이름이 올리지오네요. 이거 한글 이름입니까? 한글로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네이밍을 예쁘게 했네요. 리프팅 장비다 보니까 올리지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원익 IPS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금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대표 협력 장비 업체죠. 삼성전자도 원익 IPS의 지분을 3.77% 보유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삼성전자가 작년 6월이죠.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는데 원익 IPS가 3나노 파운드리 양산 공정에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도 이제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3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이 기간이 작년 10월 27일부터 이제 올해 4월 26일까지 취득하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빠질 때 좀 하반 경직성 자사주 취득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작년 9월에 바닥이었는데 기관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기관이 10월부터 해서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작년 4분기부터 기관이 5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200일선 앞두고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200일선 아래에서 매수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3만 400원, 목표가는 3만 4천 원, 손절가는 2만 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